에어그랍 2014년 10월 20일 집내 로그. 아, 이제 어제까지 우리 첫 단독 콘서트를 잘 마무리 지었다. 일단 첫 단독 콘서트라고 하면 팬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가 큰 공연인데, 일단 준비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이른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걱정은 이제 다 떨쳐내게 됐던 것 같고, 굉장히 팬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즐겁게 즐기다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솔직히 준비할 때도 그렇고 걱정을 엄청 많이 했었다. 이제 1년이 조금 지난 시기에 콘서트를 진행하기에는 아직 실력이 부족한 바가 많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콘서트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다들 아 진짜 오늘 이 순간만큼 정말 행복하구나를 느끼면서 공연을 했었던 것 같다. 3일 내내 2시간에서 2시간 반 동안 공연을 하면서 단 1분 1초도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되게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것보다는 팬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 이 순간에 즐기자, 이제 즐기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연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뒤에도 정말 항상 우리가 흘리던 눈물보다는 아 정말 행복하고 즐겁구나, 콘서트라는 것은 정말 재밌는 거구나, 보통 이제 공연들과 행사들과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공연이구나 를 느끼고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밥을 먹으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다. 어쨌든 준비한 것보다 더 재밌게 즐기면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한 7일 전에 이제 생일이었는데, 생일 때 이제 친구들과 부모님과 가족을 보지 못한 거 많이 아쉬웠지만, 일단 멤버들이 제일 먼저 생일 챙겨주어서 너무 고마웠고, 뭐 멤버들뿐만 아니라 매니저 형도 그렇고 회사 분들도 그렇고 이제 수많은 팬 여러분도 이제 생일 챙겨주셔서 전혀 외롭지도 않고 정말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다. 음식점에 들렸었는데 정말 맛있게 밥을 먹고 매니저 형이 이 친구가 생일이다 그래서 직원들을 다 불러오셔서 이제 다 같이 노래를 불러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정말 멤버들도 따뜻한 말도 많이 해줬고 팬 여러분들한테도 편지도 선물도 마음도 많이 받아서 정말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다. 이제 생일도 잘 마무리했고 콘서트도 잘 보냈으니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의 무대를 더 멋있게 꾸며나가면서 더 멋있게 팬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콘서트를 하면서도 정말 즐거웠지만 나의 부족한 점이 뭔지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채워서 정말 또 우리 팀이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말은 다 했고, 2014년 10월 20일 지민의 로그 끝! 앞으로 후속곡인 호르몬 전쟁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만 지민 올림!